진짜 오랜만이구만. 안녕. 아, 좀 전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야, 높구나. 네. 안녕하세요, 빗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옛날에 저 영상에 나오던 퍼준 있어요. 퍼준. 제키 형이랑 이제 세 명 치고 있는데, 퍼준이 아니에요. 프로가 됐습니다. 제랑 동갑인데,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또 프로가 됐어요. 저기는 입구 쪽에는 쌀국수 어떤 날은 있고 어떤 날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또 식당 하나 더 있어요. 여기 가보라고 하니까 여기서 먹고 있으려고. 먹고 출발합니다. 이건 제키 형은 이거 준비한다고 죽을라 그러지. 저기 김프로는 한국 워낙 비싸니까 자주 못 나갔다네요. 저만 제일 생생한 것 같습니다. 골프장이 상당히 깨끗한 것 같은데요, 느낌이? 블루. 안녕하세요, 헬로제키입니다. 오늘은 힘이 좀 많이 없네요. 핏대TV를 보시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네, 요즘에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네, 더 많이 문의주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저희 라스베리 숙소와 가장 근접해 있는 삼색 중에 하나인 레이크우드 골프장인데, 저희 라스베리 숙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확히 15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프로님도 한 분 오셨고, 그래서 지금 뭐 상태는 안 좋지만 열심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퍼준에서 자 김프로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요. 즐겁게 재밌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님은 예전에 제 헬로제키 그 파 챌린지. 네. 맞습니다. 그때. 거기에 핏대 동생이 데리고 왔던 고급 인력입니다. 프로님이에요. 그때는 프로님이 아니었는데 큐스쿨에서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붙었고 떨어졌고. 야, 그래도 또 다 인연이 있네요, 이렇게 또. 그렇죠. 그런. 네. 상황입니다. 개인 목표만 정해놓고 칩시다. 75, 80, 85. 이 정도면 또 달성 못하면 점심 사기. 예, 좋습니다. 골프장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 나무도 그렇고. 레이크 우드. 아, 그래서 레이크 우드인가 보다. 레이크 우드 락. 그래서 3개의 코스가 있는데 27홀이고요. 총장이 한 7,000야드 정도 되니까 다른 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야자수도 있고 나무도 울창하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카트는 페어웨이에 들어가고요. 페어웨이는 잔디가 좋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뭔가 조금 설명을 못하겠다. 네. 색이 이래서 그런가. 구래요, 평소에. 예? 속도? 스피드가. 아, 속도. 아,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뭐 아주 느리진 않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꽂아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어. 인정표예요, 인정표. 제가 친절하게 에임을 핀으로 매 홀 다 해놨어요. 헷갈리는 홀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100바트짜리 쿠폰 지원된다 해가지고 요걸로 지금. 아, 이게 느낌이 상당히 좋은데요. 전에하고 틀린 것 같아. 전에 약간 우중충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첫 홀이라 그런가? 살짝 왼쪽입니다. 자, 살짝 오른쪽입니다. 아, 빗대 저번 주 보니까 버디 엄청 했던데. 자, 오늘도 한번 고고. 아, 이거 봐. 연습했네, 연습했어. 얘 연습했어. 첫 홀에 이렇게 가볍게 치는 사람들은 어제 친 사람들이에요. 약간 그린 주위에 벙커도 있고. 워낙에 또 골프에 진심이라 가지고. 두 번째 만에 원구죠? 네. 이야. 이야. 오, 벙커에 머리도 좀 부족하고 요쪽 가 쪽에. 예, 지금 이걸 탔다 그래야 되나? 아니요, 이거 보수를. 와우, 나이샷. 지금 여기는 티박스가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창 왼쪽. 우와. 오. 지금 비가 왔는지 어쩐지 지금 물이 지금 좀 차려 있네요. 나이스. 벙커 났고 모래도 적당하게 있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보니까 햇빛을 안 받은 부분이 조금 배수가 이제 타나시티 같은 경우는 배수 기가 막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 75. 자, 여러분 오지 마세요. 여기. 저 다 캔슬을 전부 다 캔슬하고 큰소리 하지. 환불을 해 드릴게요. 큰소리 하지 말고. 버디 찬스 왔어요. 야, 나이스. 아, 갔습니다. 아, 딱 이게 뷰 되게 멋지구나. 팽매, 팅룸 팽매. 되게 멋있네. 일본 올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았는데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 여러분 같아. 오시면은 첫 홀 모르겠어요. 그늘이 많아서 그런지 배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우기 때 오시는 분들은 네, 짜증내지 마시고 2번 홀, 3번 홀 계속. 송로이 송로이 맞바람입니다. 했어요? 아, 5번 아이언. 5번 아이언 지금 벌써 원오버 돼버렸어 지금. 뷰 좋다. 뷰 너무 좋아요. 3번 홀 뷰 좋아요. 아, 코스는 다 좋아요. 1번도 좋고 2번도 다 좋았어. 2번도 도구래 짧은데도 어려웠고. 이야, 아, 저 왼쪽입니다. 아, 살짝 오른쪽 잘 갔습니다. 나이스. 역시 아이언의 대가 조금 밀렸죠. 몇 번 쳤나요? 6번 아이언. 야, 200만 바람에 6번. 또 절도 아까 안 보이는데 절이 있네 이게. 네. 떼기 코스 예쁩니다.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친데요. 좋습니다. 아, 나이스 파. 나이스. 분위기가 운치가 있네. 열은 나. 벌레오나. 야, 이렇게 영어로 다 써 있는 이런 센스 좋습니다. Get Ray Sipak. How like up? 물이 40, 40인데. 그때 바빠요. 제가 좀 들었어요. 자, 여러분 레이크 우드에 오시면 게토레이가 60바트인데 물이 40바트니까 물보다는 이온 음료를 드세요. 자, 바우처 저희 사용 중입니다. 이게 근데 승숙이나 계속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계속 지원이 됩니다. 아니, 티 미달러 맞나요? 티 티니아 미달러. 능콘 저 200바트? 예, 200바트면 충분히. 그러면은 3명이면 600이니까 그늘집 드실 양은 충분히 여기서 제공을 해줍니다. 드라이브는 파5만 치는 거예요? 이야. 아, 딱 상당히 뷰가 좋습니다. 이거. 굿샷. 샷. 와우, 굿샷. 두분다 버디 찬스. 이야. 아, 친구가 한 300야드는 보냅니다. 그리고 엄청 많이 나와요. 와우, 대포다. 샷. 와, 드라이버를 안 친 이유가 있네요. 장난이 아니네. 자, 나이스.
베스트랑 거리가 30m 이상 납니다. 굿샷. 어, 폼은 살짝 그랬는데 잘 가는데 완전 온인데 이글 찬스다. 나이스. 짧은 것 같아. 이야, 잘 갔다. 이걸 어떻게 넘겼지? 와, 이야, 이게 프로지, 이게 프로지. 야, 두 분 다 이걸 찬스. 이야, 이런 거를 대단하십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두 분 이걸 저는 버디 찬스. 아, 체킹이 좀 짧았구나. 이야, 아, 진짜로 그냥. 야, 너무 좋았다. 나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거봐, 왼쪽 더 봤어야지. 자, 캐디 말을 안 믿었어요. 나이스 파. 아, 버디네 버디. 그래도 나이스 버디입니다. 여기도 약간 도그렉이고 지금까지 평범한 홀은 없는 것 같아요. 프로님이 다섯 홀 동안 하이브리드 드라이버 3번입니다. 살짝 왼쪽. 아, 굿샷. 시원하다. 아, 딱 코스 따라 저걸로 넘어갔습니다. 나이스. 이거 봐, 이거 뭐 하는 거니? 잘 갔는데 왜요? 자, 이거 뺐기 때문에 잘 붙여서 파로 막아야 돼요. 이야, 로브샷이 완전. 나이스. 야, 탔다. 위기다, 위기. 너야 파리, 너야. 우와! 오! 오! 야, 나이스, 나이스 프로치. 파파. 좋습니다. 이번 홀은 무난하다. 벙커가 하나 있긴 한데. 안전빵으로 살짝 왼쪽으로 쳐셨는데. 130야드 A웨지 굿샷. 조금 왼쪽입니다. 러프랑 이제 페어웨이랑 확실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우. 자, 버디 찬스가 왔습니다. 나이스 파. 오. 그래도 요즘에 뭐 양파 좀 안 나오면 이제 더블 정도, 트리플 이런 게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드라이버 들었으면 파 파이브요. 와, 샷. 나이스. 와, 돌아온다. 나이스. 샷. 샷. 나이스. 200야드 정도 남았네. 이걸 자, 한번 재도전 붙여가지고. 6번 아이언. 샷. 야, 붙었다. 와. 이야, 왔다 왔다. 역시 연습하고 이 프로 자기가 딸 만큼 그런 멘탈의 그런 게 전에도 뭐 잘 치긴 했지만 다릅니다. 달라. 나이스. 잘 갔습니다. 나이스 들어가나요? 오케이. 파. 두 번 찬스 실력. 파5가 지금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게 좀 짧아서 누구나 좀 이렇게 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짧지 않은가? 저보다 50년 많아갖고. 아, 그래서인가? 넘게 나갔어. 아까 180라도 남아가지고 아이언 들었잖아요. 6번씩. 아. 나이스 버디. 아우 버디. 레이크 코스 마지막 9번 홀이거든요. 420야드. 자, 벙커는 힘듭니다. 와, 굿샷. 와, 굿샷. 너무 좋은데요. 나이스. 어우.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어디 찬스. 이야, 나이스 파. 제키님도 버디 찬스. 나이스 버팅. 이야, 잠자리 굳지. 나이스 파. 오버벨러가. 오버벨. 음악을. 이거를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영상 크기 나오는데. 에? 아니 프로님을 붙여주니까 진지해지잖아요. 우리 오늘 저 뭐야 홍보 영상인데. 네. 아무튼 레이크 우드입니다, 여러분. 라스베리에서 딱 15분 걸려요. 우리 9홀 쳤잖아요. 네. 그 어땠습니까? 한번 우리 자 진지하게 좀 전에 쳤던 게 레이크 코스다 보니까 그래도 물이 많아요. 네. 물이 많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쉬운 골프장 없습니다. 모든 그 골프장을 만드는 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절대로 쉽지 않게 만듭니다.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코스 너무 좋고, 저 나무를 또 많이 봐요. 그늘이 있는지, 나무가 좀 울창한지. 그런 것도 이제 그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또 있어야지 제대로 된 코스 설계에 따라서 만들어지니까 그런 것도 괜찮았고, 뭐 호수 또 보니까 또 마음도 시원해지는 느낌도 있었고, 첫 번째랑 두 번째 홀이 조금 관리 상태가 좀 미흡했다. 그 뒤로는 너무 괜찮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중급 골프장 중에서 그냥 아주 스탠다드한 골프장인 것 같아요.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와서도 안 되고, 기대를 너무 안 해도 안 되고, 딱 미들 클래스의 그런 방콕에 있는 골프장입니다. 또 이제 시작합시다. 예, 네, 이번 코스는 우드 코스입니다. 네. 우드. 자, 후보하는 우드 코스로. 네. 여기가 레이크 우드잖아요. 그러니까 레이크 전반 라인, 우드가 후반 라인.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27홀이니까 또 한 코스가 있는데 락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옆에는 레이크우드 링크스라고 또 18홀이 또 있습니다. 총 여기가 54홀 골프장입니다. 네. 무슨 코스지 이거? 우드 코스. 우드 코스를 치고 또 리뷰를 하겠습니다. 야, 고우 줄 코스. 예, 자 고고. 아우. 야, 코스 보고 넘겼다, 넘겼다, 절로. 굿샷이다. 절로 위기를 또 잘 극복해서 살짝 걸렸는데 거의 온. 나이스 온. 아이고, 너무 아깝다. 나이스 파. 아이고, 나이스 파. 와, 굿샷. 쭉쭉 나간다. 예전에 뭐 야구 같은 거 했다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때 그.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 근데 임팩트. 아, 굿샷. 야. 굿샷. 우와, 굿샷. 끝에서 살짝 200야드 4번 아이언. 200, 정확하게 210야드. 210야드. 이번에 제대로 올려가지고 이걸 한번 또 보고 싶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이야.
와우! 왔다 왔다 왔다. 아, 너무 많이 왔네. 자, 이글프 세 번째 도전. 팩트에서 파파이즈가 세 개 나왔는데 다톤이라는 거는 이제 집중력. 아. 아. 나이스 버디. 아, 예. 아, 버디도 뭐. 아하, 나이스 파. 와, 나 지금 넘기려고 저 완전히 넘어간다. 캄파이 양캅. 캄파이 레올로 캅. 아, 굿샷. 나이스. 그 벌집. 벌집, 벌집. 요 때문에 저는 이제 프리드랍. 위험합니다. 나이스 온. 아, 짧았어요, 짧았어요. 이번에 짧았어. 어, 이거 위기 왔다. 첫 위기다. 오케이. 에어! 오, 늘었다. 나이스, 나이스 버디. 두 번째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전후반 하나씩 했으면은 끝났어요, 형님. 예, 전후반 하나씩 했으면. 어, 근데 이거 짜릿한 게 PGA 같이 들어가니까. 아, 나 안 들어간, 못 들어간 줄 알았어요. 또 아까처럼 잘라가지고. 근데 그 말은 그린이 중급 이상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빡스지. 베이크 굿. 어, 잘 쳤다. 나이스. 아, 좀 열렸다. 나이스 컨택. 어. 오른쪽에 물, 왼쪽에 이렇게 벙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살짝 부담이 되는 홀입니다. 아. 오. 양. 오, 나이스 파. 오! 한 번 홀이 끝나니까 이제 그릴집이 또 나오네, 네. 나오네요. 게임하기 좋습니다. 샷. 아. 오, 오바. 아주 먼 거리 버디 찬스입니다. 20 야드가 넘겠다. 25 야드. 아, 개입니다. 나이스 프로치. 나이스 파. 야, 끝도 틀리네. 아, 어, 이거! 이런! 아, 굿샷! 아, 안 좋았어요. 충분히 투혼할 수 있다는 거. 자, 잘 갔나? 와우! 와우, 이걸 넣었어요. 오우. 야. 7번 홀인데. 네. 아, 네, 짧으신 분은 왼쪽에 거쳐서 가시면 되고. 네. 우리 장타자는 한 방에 지른다. 이거 쏘면 됩니다. 쏴야지 뭐 이거. 쏴야죠. 쏴야지. 아, 굿샷. 요거는 오바다. 오바. 내가 볼 땐 잘 갔는데 워낙에 힘이 좋아가지고. 요건 너무 오른쪽 아닐까요 혹시? 괜찮을까? 안 보이니까.
굿샷! 오, 페이드 굿샷까지 나면서. 나이스.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나 밑에 있고. 내 거 없지? 야, 너 들어간 거 아니냐? 에? 오, 여기 핏대 저기 알바트로스 한 거. 아, 에이, 죄송합니다. 이... 짧았네. 나이스. 아, 와다 티같다. 이야, 잘 쳤다. 이거 불러오면. 아, 정말 잘 쳤다. 아, 정말 잘 쳤습니다. 에이, 나이스 파. 야. 아유, 좋습니다. 나이스 파. 아, 온인데 공이 없으니까 그렇지. 됐어. 근데 공이 없으면 들어간 네. 것밖에 없는데 많이 짧았네. 야. 근데 그런 말 요즘 많더라. 파포 온에 들어갔을 때 이게 홀인 운이냐 알바트로스냐. 그 말이 또 되게 많더라.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많이 남겨주세요. 이거 레이크 우드 중에 이제 우드 8번 홀이고 저는 지금 2개 오발 치고. 와. 아, 굿샷. 아우, 잘 쳤다. 이야, 탄도 좋아해, 탄도 좋아. 탄도 좋고. 오, 싼. 이거 봐, 이 다운스윙을 친다는 게. 야, 그 다운이네. 요가 어렵구만. 위쪽이 내리막의 라이가 좀 있어서 어렵고. 저랑 아이언이 한 클럽 차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아직 안 나왔죠? 네, 하나도 못했어요. 빨리 여기서 하나 하시고. 진짜 하고 싶습니다. 어디. 축하도 받고. 네, 어려워요. 내리막에 라이가 많습니다. 이거 좀 큰데. 크다. 내리막이 많았어요. 이야. 아, 여기서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곳이야? 와, 나이스, 나이스 봐. 아, 진짜 문제가 되네. 좀 스코어, 자기 스코어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망가지는데. 우와, 이거 원은 가는 거 아니야? 자, 꽝으로 보겠습니다. 야, 거의 원에 가깝게 한 310야드 갔다. 한 30야드 칩샷 남았네. 마지막 18홀 멋있다, 이 야자수랑. 나이스 온. 야, 버디 찬스. 내리막이 많이 안 탈 것 같은데. 많이 타네. 나이스 프로치. 야, 있는 거 아니었어? 있었어요. 오케이. 네, 자, 마지막 버디 하면 이제 몇 개예요? 몇 오바? 버디 하면 하나 오바. 하나 오바, 오케이. 나이스 버디. 아이고, 잘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잘 쳤습니다. 잘 쳤습니다. 아이고, 푸른 감사합니다. 아, 중반에도 44개, 후반에도 44개. 80대만 치면은 뭐 상당히 만족합니다. 우드 코스를 이제 마치고 이제 저희 밥 먹으러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급 정도 되는 골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글에
코스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인정, 인정. 네. 핸디캡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드 드로우 이렇게 뭐 부지구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은 참 재미있게 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인 것 같고, 그린 스피드도 저는 좀 빠른 걸 좋아하는데 나름 좀 빠르고 한 9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메이크 코스 1번 홀은 좀 그랬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코스들이 다 정리정돈이라든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오늘 돌아보니까 스코어가 굉장히 잘 나와서 그런지 저랑 여기랑 좀 잘 맞는 골프장 같고, 그냥 전반적으로 레이아웃이 밋밋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재밌었고, 그린 스피드가 상당히 적당해서 좋았고, 그리고 러프에 들어가도 타나시티나 여기 태국 그 동남아의 그 떡잎 같은 게 없고 잘 떠 있어 가지고 저는 오늘 미스샷을 많이 안 해서 거기서 타수가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레이크우드가 저는 중급 골프장 중에서는 가깝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골프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